설레지만 호프풀 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일단은 첫 번째 곡으로 도피를 들려드렸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없는 연주곡으로 저희 사운드도 체킹할 겸 해서 첫 곡 도피 들려드렸습니다. 어디 이제 몸 좀 풀었으니까 한번 이제 놀아볼까요? 네! 다음 곡 맨날 들려드리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숨어요. 잘했어. 사람들은 이 친구만 믿으면 돼. 박수 한번 주세요. 배꼽 인사. 귀여워. 주둥이를 찢어버릴까. 자, 멋있다. 종환아, 내 꿈은 너야. 자,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귀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했어요? 네. 안 돌리던데 해봐.
시작 다시. 아, 누가 봤을 때 유명하게 뭐 개뿔이 유명해. 우리만 잘하면 되죠, 그죠? 네. 아, 사실은 저희가 연주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뭔지 아세요? 멘티아씨. 그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뭐랄까 하면서도 막상 이 자리에 딱 올라오면 머리가 그냥 하얘져요. 잘생겼다! 알지, 이 새끼야, 그거는. 나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 같이 굿팝의 채널에서 같이 저랑 출연도 많이 했고, 아, 고마운 친구예요. 그죠? 아까 되게 멋있었죠, 몬스터리그. 아, 뒤에서 보면서 저도 열정적인, 오늘 제가 유난히 되게 즐겁더라고요. 뒤에서 보면서. 멋진 밴드들 많이 나와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주 주대 진짜 많이 가. 자, 저희 다음 곡 삶의 공원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날리지. 자, 저희 아쉽게 마지막 곡 남았네요. 나 이런 소리 나올 줄 알았어. 영원 아무도 영원 없어. 안돼. 고맙습니다. 저희 그 락 콘서트, 이면희 대표님 락 콘서트 사회죠. 그죠? 사회인데 저희가 2회 한번 같이 출연했고, 3회 때는 이제 스케줄 때문에 이제 못하고 4회 때 이렇게 출연했는데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마지막 곡은 항상 발라드로 시작을 해요. 아, 발라드로 끝을 내요. 귀엽다. 예, 마지막 밴드 마하트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저희 마지막 발라드 곡 들려드릴게요. 네. 이번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거예요. 발라드 같이 해야 제맛이야, 그죠? 네. 네. 무슨 들려주세요. 자, 여러분들 들리죠?
감사합니다.